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과 그리고 적혈구 용적 그 PCV 혹은 뭐 패키드 셀 볼륨 혹은 이제 헤마토크리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 농도와 그리고 적혈구 용적 측정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모글로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혈구의 그 고형분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혈구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그 헤모글로빈, 혈색소죠. 그래서 이 혈색소 같은 경우는 햄과 그리고 글로빈. 그래서 글로빈 같은 게 일반적인 단백질, 펩타이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알파 체인과 이쪽도 알파 체인, 그리고 두 개의 베타 체인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두 개의 알파와 두 개의 감마 체인이 나중에 이제 베타 체인으로 이제 치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햄과 그리고 이 햄이라는 것은 각각의 펩타이드 중심 부위에 있는 그 색소 성분인데 그 안에는 철을 함유한 포르피린 고리, 즉 포르피린 고리에 이렇게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철이 이제 안에 함유되어 있죠. 그리고 단백질인 글로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헤모글로빈의 주된 기능은 산소 혹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에서 이제 말단 조직까지 산소를 운반해주고 조직에서 티슈에서 생성된 대사산물로 생산된 CO2를 어디로? 폐로 보내주고 나중에 이제 코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주된 기능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햄그룹에 가서 산소가 이제 각각 붙게 되죠. 그래서 보통 헤모글로빈 1g당 산소 1.36 ml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용량 이제 그 혈액에서 운반되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러한 그 수치는 성별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있어서 성인에 있어서 약 14에서 18g per dl, 여성에게 있어서는 12에서 16g per dl의 헤모글로빈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헤모글로빈을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할 것은 그 샬리 베소드, 샬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혈액에 그 HCl, 염산을 그 감으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이 액시드 헤마친으로 변화시켜서 표준액, 스탠다드 솔루션과 색을 비교를 해서 어떤 비색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그 헤모글로빈 농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액 같은 경우는 정상 혈액 20ml에 10분의 1 노르말 그 HCl 20ml을 이제 동량 섞어서 거기에 소량의 어떤 보존제로서 글리세린을 함유한 그러한 그 스탠다드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스탠다드를 나중에 그 튜브에 넣고 나서 이 어떤 색의 변화를 요거와 동등한 그 색을 나타냈을 때이 수치를 읽게 되면 우리가 헤모글로빈 혈액 100ml당 데시리터라는 게 이제 100ml을 말하거든요. 혈액 100ml당 몇 그램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글래스 튜브 이 보게 되면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 나오겠지만 이 글래스 튜브의 10이라는 부위까지 HCl을 먼저 그 튜브를 사용을 해서 마우스피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혈액을 그20 마이크로리터 세제곱 미리까지 정확히 흡입을 해서 요 튜브에 흡입을 해서 20이라는 부위에 튜브를 해서 요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 튜브 그 혈액을 넣은 튜브를 업앤다운 해주면서 그 모세관 내에 HCl로 2, 3회 세척해줘서 완전하게 혈액의 모든 혈액과 HCl 반응하도록 그래서 약 1분 후에 수분을 소량씩 계속에다 이제 그 첨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초자봉,
유리 초자봉, 글라스 초자봉으로 스터러로 잘 혼합을 해주게 되면 요 주위에 있는 그런 그 표준액과 농도가 같은지, 그래서 농도가 같았을 때에 요쪽 부위에 있는 그 지시되어지는 그 수치를 읽게 되면 그게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돼요. 그래서 표준색과 비슷하면 중지하고 글래스 튜브의 표도 인디케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가지고 여기만 요 부위에까지 넣었는데 색이 동일하다. 그러면 요 부위 읽게 되면 15면 이 15g/dL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색과 우리가 육안으로 그걸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확도가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좀 베리에이션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 샬리 메스드엔 그러한 그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튜그요 수치가 있는 그 튜브가 있고 그리고 표준액이 양단에 있고 요 안에다가 이제 요 튜브를 넣고 나서 정확히 어디까지 10이라는 부위까지 HCl을 넣고 나서 나중에 혈액을 20마이크로리터 안에 넣고 나서 업앤다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유리 초자 스터러 가지고 그 안에 잘 믹싱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계속 이제 수분을 위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스탠다드 양단에 스탠다드가 있고 헤모글로빈 튜브에 처음에 10부위까지 뭐를 넣는다고 했었어요? HCl을 넣고 그리고 요 부위까지 20마이크로리터까지 뭐를 혈액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HCl이 있고 요걸 나중에 요 안에 집어넣고 나서 업앤다운 HCl이 요거를 완전 이제 먼저 이걸 뿜어내야 되겠죠. 뿜어내고 나서는 여기에 HCl과 그리고 블러드가 요 안에서 믹싱이 되니까 이걸 다시 업앤다운 두세 번 하면서 여기에 묻어 있을 혈액을 완전히 씻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스포이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워터 H2O를 넣어주면서 초자봉으로 이제 잘 흔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주위에 있는 색이 동일했을 때요 수치를 읽어주는 거죠. 그람, 퍼센트, 그람. 그죠? 그래서 만약에 14부위에서 색이 동일하다. 요 옆에 색이 동일하면 그게 16g/dL가 되는 거죠. 16%. 만약에 16.5부위에서 색이 똑같다 그러면 뭐 17이, 요 중간에 17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 방법을 우리가 샬리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이제 그 헤마토크리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헤마토크리트를 우리가 이제 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헤마토크리트라는 것은 그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적혈구의 용적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마토크리트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이거 뭐라 해요? 패키드 셀 볼륨이죠. 패키 셀. 그러니까 혈액 중에 농축되어져 있는 그 혈구 성분. 그래서 혈구 성분의 대부분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적혈구죠. 그렇다면 적혈구의 용적 비율을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헤마토크리트입니다. 그래서 튜브에 항응고제가 첨가된 혈액을 놓고 원심 분리를 하여 혈구 성분과 혈정 성분이 분리되어져서 혈구 성분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그 헤마토크리트 혹은 적혈구 용적 비율, 패키드 셀 볼륨 PC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원심 분리법이에요. 원심 분리. 센트리퓨지. 센트리퓨지. 그죠? 원심 분리 막. 그래서 RPM은 뭐의 약자예요? Revolution per minute. 1분당 회전수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만 3000 RPM. 60초 동안에 이게 3000번 도는 거고 요건 일반적으로 우리로 이제 그 실험실에서 얘기할 때는 한 중저속 정도. 그리고 13000 RPM. 1분 동안에 13000번. 요건 약간 뭐 중고속이죠. 왜 이게 그렇게 뭐 13000 RPM은 여러분 상당히 어지러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울트라 센트리퓨지라는 것은 1분당 막 몇만 회전까지 이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들,
그 ER, 내형질 세망과 핵과 세포질도 분리해줄 수 있는 아주 초고속 그 원심 분리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헤마토크리트를 할 때에는 3000rpm, 비교적 저속, 중저속, 그리고 13000rpm.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크로 헤마토크리트, 약 3000rpm으로 그 대신 약 30분 정도 회전시켜줘서 얻을 수 있는 그 혈액의 볼륨을 우리가 매크로 헤마토크리트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 헤마토크리트라는 것은 그 캐필러리 튜브, 모세관을 사용을 해서 이 모세관을 원심분리할 수 있는 특수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통해서 13,000rpm으로 약 5분에서 7분 정도 원심분리하면 우리가 그 헤마토크리트를 우리가 이제 그 그래서 보면 먼저 매크로 헤마토크리트 우리가 이제 사용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웬트로프 튜브 여기 그레듀에이티드 즉 눈금이 되어져 있는 그 웬트로프 튜브에 그 EDTA로 항응고대가 처리된 혈액을 넣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혈액을 넣고 요 튜브에 이제 요 안에 충진을 해준 다음에 3000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를 해주고 나서 30분 후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보게 되면 혈액이 가장 밑에 부분에 RBC 그리고 중간에 버피코트라고 해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이 버피코트를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이제 그 백혈구나 혈수판이 있고 그리고 혈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수치 요걸 우리가 패키드 셀 볼륨이죠. 그래서 수컷 그러니까 피 메일 같은 경우는 약 42에서 52%, 약44% 정도가 그 적혈구 용적이고 백혈구가 피메일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약 42%, 그래서 37에서 47 레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정상적인 레인지 뭐, 한42 정도, 암컷 32 정도 되면 이건 이제 노말, 그러한 그, 적혈구 용적이죠. 그에 비해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20 정도 되게 되면 얘는 적혈구 수의, 절대적인 수의 감소에 의해서 우리가 아네미아, 빈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상보다 10, 20, 30, 40, 50, 60이 넘는 그 PCV를 가지면 폴리사이테미아, 적혈구 증가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헤마토크리트가 이제 상승한 경우, 그리고 감소하는 경우, 우리가 임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요 매크로 헤마토크리트인데, 마이크로 헤마토크리트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캐필러리가 있어요. 모세관이 있고, 모세관에다가 혈액을, 이제 혈액이 여기 있으면 혈액을 요걸 침기해주면, 이제 모세관 침투 현상에 의해서 혈액이 쭉 올라오게 되죠. 그럼 끝에 요걸 실링해 줄수 있는 그러한 그 것을 끝으로 끝을 실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특수한 그러한 그 센트리피우지 원심 분리기 이러한 그 마이크로 헤마토크리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수한 원심 분리기에 집어 넣고 나서 이것을 5분에서 7분 동안 13,000rpm에 돌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요걸 요 수치에 딱 끼워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레듀에이트 요 안에 돼 있으니까 어떠한 그 PCV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상적으로 빈혈이나 혹은 적혈구 증가증과 같은 그러한 그 질환을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